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 순천시의 실제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이 주인인 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QR코드로 시장님을 좀 찍어왔습니다. 보시죠. 네. 시장님이 나오는 영상을 하나 QR코드로 보겠습니다. 12월 19일 과거 지방철도청이 있었던 철도도시 순천에 또 하나의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조 7,700. 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고속 전철. 자, 보시면서 소감 한 말씀 하시죠.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남해안 고속철도가 되면은 목포에서 부산, 광주에서 부산이 2시간 이내로 돌파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순천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부산으로 오는 외국인들 혹은 무안공항에 내리는 외국인들이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으로 오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순천은 세계적인 습지 도시로서 관광객들이 네. 많이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주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해서 몰라서 소외되는 그런 좀 시민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좀 네. 좀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집중하시는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시 조직도를 보면은 제일 위에가 29만 순천 시민이 있습니다. 저는 순천 시의 실제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이 주인인 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다가가야지 시민이 시장에게 오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광장 토론, 골목 토론 또는 별밤 토크 이런 식으로 아주 오지 마을을 제가 택했습니다. 순천에서 가장 북쪽 마을, 가장 서쪽 마을 이런 이제 마을을 찾아서 오지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주민들과 시민들과 애환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은 아까 별밤 토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 그쪽에서 배추를 많이 생산하는데 근데 저한테 이 절임 배추 좀 팔아달란 거예요. 선뜻 올 가을에 완판해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완판을 한다 해놓고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김장 대축제였어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의 시민이 모여서 김장 축제를 벌였는데 그 김장은 누가 먹는 건가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드렸죠. 네. 김장 축제를 벌인 것이 시민들에게 감동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정말 그 별밤 토크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유일하게 순천만 특히 전라남도에서 네, 네. 인구가 늘어나고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청년들이 오고 있다. 네. 시장님에게 듣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아이를 많이 낳든지 아니면 이사를 오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려면 그렇죠. 이사를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도시가 되려면 제일 첫 번째는 순천 사람들이 뭔가 같이 어우러지고 싶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 순박한 인심입니다. 환한 미소, 넉넉한 인심. 여기에가 이제 어우러지는 게 생태 환경, 그리고 교육. 우리는 생태 금수저입니다. 일차례 창출에 저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이겁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겠다. 올해는 중국하고 이런 협정을 맺었습니다. 베이징하고 우리 순천시가 상대를 합니다. 한중 창신 포럼을 올해 1회를 순천에서 합니다. 두 번째가 베이징에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총 상금이 85억 원입니다. 이 총 상금 규모 85억 원의 창업 경진대회에 그 예선전을 우리 순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순천의 창업 생태계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순천 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는 정치 얘기. 교육의 도시로서 저는 교육을 기본 베이스를 깔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 분의 이콜로지 이코르 이코노미 이게 제가 만들어낸 3E 프로젝트입니다. 이 3E 프로젝트를 통해서 순천의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겠다. 이 만들어내는데 오아시스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네. 가장 역점을 두는 게 마그네슘 오아시스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우리 순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것이다.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이 세계 최초로 순천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세계 최초로 그다음에 이 마그네슘 원천 기술을 순천에서 가장 많이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고요. 이게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마그네슘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니까 마그네슘 관련된 유목민들이 이렇게 오아시스로 물을 찾아오는 것처럼 기업이 몰려오고 돈이 몰려오고 사람이 몰려드린 것이죠. 못한 이야기나 또 아니면 좀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한 말씀 하시죠. 네. 첫 번째가 시민 주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직접 민주주의 원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가 두 번째 열리지 않습니까? 같은 국제 행사를 두 번 치르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가 우리 순천시가 될 것입니다.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주도하는 박람회를 만들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 주민자치회와 시민정원 추진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다. 그리고 순천시를 도시를 정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진정한 지방분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론은 재정분권이 되어야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실천을 위해서 혹시 우리 중앙에도 바라는 말씀 또 요청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정분권이 되지 않고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가장 한계에 느낀 게 예산 문제입니다. 특히 기재부의 그 벽이 정말 높지 않습니까? 저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재정분권 필요하다. 좀 법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지방정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잘 듣고 실천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